울진군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울진초등학교와 부구초등학교, 죽변초등학교, 후포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 1기 교육을 실시하며, 2기 교육은 7월과 12월 중 울진군 관내 초등학교 13개 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때문에 영어 마을 체험 학습을 학생들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작년 연말경에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수업하는 활동을 신청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상 작년에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 영어 체험 학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원래 저 진급이 되는 6학년을 대상으로 3일간, 어제부터 어제 오늘 내일 3일간 영어 체험 학습을 두 분의 그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교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프로그램들이 알차고 또 나름대로 이게 계획을 잘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대형 프로그램 치고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학생들이 더 좋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 체험 학습은 당초에는 대구 경북 영어 마을에서 4박 5일간 숙박형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종합 검토하여 1학기에는 학교 방문형 학습을 실시하고 2학기에는 학교 방문형과 영어 마을 숙박형 중 학교별로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5학년 학생 전원이었던 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영어 체험 학습을 실시하지 못한 9개 학교에 한하여 6학년 학생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Okay, 신기한 학생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너무 재밌다고 어제 또 복도에서 만나면 영어 체험 학습 되게 재밌다면서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여기 뭐 영어라고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나라 문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봇이나 뭐 수학 같은 것도 조금씩 섞어서 물론 수업 진행은 영어로 하지만 학생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에 대한 또는 그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도 좀 해소가 되고 자신감도 생기고 또 여기 본교 수업할 때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영어 체험 학습은 지역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두려움 극복과 영어 스피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영어 마을 원어민 교사의 지도 아래 미국 교과 학습, 상황 중심의 역할 체험 학습, 공동체 문화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 사업으로 울진군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가 공동 추진함으로써 대상 학생 전원에게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Hello, my name is Jang Eun-ho. I'm living in Hupo. I'm in the sixth grade. 저한 번도 원어민 선생님이랑 이렇게 좋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 되게 걱정했었는데, 원어민 선생님이라 좀못 알아듣고 이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선생님이 중간중간 제스처를 섞어주셔서 되게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많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I really enjoy teaching students in their own schools. I feel that they are more confident in their own environment. They're more comfortable, and so they bring a different kind of energy. They're more engaged, they're more excited, and so it makes a more enjoyable teaching experience for me. Yeah, so I believe being a native English speaker brings a unique benefit. And also being able to share cultural differences is a really big benefit. So students can learn about America, and I can learn more about Korea from the students. And that's something they know about and feel comfortable and confident speaking about. The main difference is, I think, the comfort level for the students. They know their classroom, they know their school, it's their environment. And so that makes them feel, I think, a lot more comfortable, a lot more confident. When students come to the center, it's a new environment for them, they're still adjusting. So there's not, that process isn't necessary when we're coming to the schools.
Absolutely. I think on Monday they were very nervous, very scared, but now they understand what this program is all about, and I think they're more comfortable with me and John as well, just being teachers and wanting to have fun, exciting activities for them. And so I can definitely see a rise in confidence in just knowing what we're going to be doing for the day. 전창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로 체험 활동과 소풍 등 각종 학교 행사들이 취소 또는 축소되어 위기소침 해진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2021년도에는 지난해 영어 체험 학습을 하지 못한 학생들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며 영어 마을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영어 공부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